메인 부분 시작이니까 메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부분에서 C 마이너라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일단 요거에 대한 거는 마이너 생성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성자를 보면 생성자 CNTT, setID, setID. ID가 세팅으로 되어 있네. 마이너에서 주민등록 번호 같은 그런 ID가 있다고 했잖아요. 베이스 게임 엔티티에서. 여기에서 ID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ID라는 거를 여기서 매개 변수로 보내주네요. 매개 변수로 보내줘서 얘가 생성이 되면 마이너 내부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매개 변수가 들어오면 여기 C Entity라는 게 들어있어요. C Entity를 가보면 베이스 게임 Entity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베이스 게임 Entity를 C Entity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가 들어오면 ID를 이렇게 세팅하도록 어떻게 되어 있고, 세세한 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세세한 거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태에 대한 변화는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트 머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 스테이트 머신 내부의 커런트 스테이트, 현재 상태, 그 다음에 previous state, 이전의 상태, global state, 전역적인 상태,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를 만들었는데, 왜 이런 전역적인 상태를 만들었냐 하면은, 우선은 현재 상태, 뭐 광부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업데이트를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전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썼냐? 만약에 금을 캐러 가는 광부가 목이 말라서 칵테일을 마시러 가고 다시 칵테일을 마신 다음에 다시 이전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좀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전 상태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전 상태가 만들어져 있고 글로벌 상태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태가 만약에 뭐, 금 캐러 간다. 아니면은 뭐, 현재 상태가 저축하러 간다. 그럼 현재 상태가 휴식하러 간다. 그럴 경우에, 요세 가지 경우에서 만약에 뭐,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상태에서 화장실이라는 가는 상태는 이세 가지 경우에서 어디든 다할 수가 있잖아요. 또 화장실을 간다는 건좀 그렇긴 하니까 뭐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 상태. 그 밥을 먹는 상태는 여기에서 어디든 다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막 이상 지금 현재 상태가 금을 캐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밥을 먹는다 라고 하면 이 내부 안에 소스 코드가 밥 먹는 코드로 넘어가도록 조건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현재 상태가 이거다. 그럼 이 현재 상태 내부의 클래스에서 또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조건이 중복이 되니까 이 중복에 대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글로벌 상태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상태가 그 역할을 하고, 업데이트에서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글로벌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걸볼수 있어요.
업데이트 내부에 execute라는 걸 호출을 하죠. 그죠? 이 업데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이 스테이트 머신은 마이너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가 가지고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를 클래스를 한번 다시 볼게요. 마이너 클래스를 보면은 여기 내부에 스테이트 머신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에 업데이트해서 얘를 업데이트 해주겠죠. 업데이트 마이너, 마이너의 업데이트를 보면 스테이트 머신을 업데이트를 해주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들어가면 execute가 호출이 되죠. 다시 흐름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너에 대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마이너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메인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마이너 업데이트에서 스테이트 머신을 업데이트를 하고 스테이트 머신에서 각각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스테이트 머신에서 체인지 스테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버스 투 프리비어스 스테이트 뭐 요거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체인지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를 변경시켜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매개변수로 매개변수로 바꿀 상태를 받아와서 이전의 상태에다가 현재 상태를 넘겨주고 이전의 상태를 만든 거는 이유는 아까 말했죠? 되돌아오는 거를 좀더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EXIT 요거를 호출해서 리소스를 해제를 시켜주고 현재 상태를 매개변수로 받은 새로운 상태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로 초기화를 이루어주고 초기화를 만들어주고 수합의 형식하고 같을라나? 수합의 형식하고는 좀 다르네요. 바꾸는 거니까. 일단 뭐 리버스 이거는 체인지 스테이트를 호출하는데 프리비어스 이전의 상태로 호출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넘어가게끔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와이프에 대한 거 마이너 클래스 마이너에 대한 폴더가 있고 와이프 폴더가 있는데 와이프 폴더는 지금 뭐 아무런 기능이 없으니까 요거는 일단 하지 말고 마이너 폴더를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의 상태를 보면은 요네 가지의 상태가 여기에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 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금을 캐러 가는 상태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상태에 대한 변환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금에 대한 상태가 현재 상태다. 그럼 execute가 실행이 되겠죠. 스테이트 머신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에서 execute를 호출을 하고 그 execute에서 보면은 금을 증가를 시키고 피로도를 증가시킵니다. 금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피로도를 어떻게 증가시켰나? 매개변수로 이렇게 객체를 받아와서 본인에 대한 객체를 받아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멤버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변수거든요. 요거에 대한 값을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가 자기 자신의 상태인데 매개변수를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객체를 받아오냐?
이걸 어떻게 받아오냐. 그 스테이트 머신에서 스테이트 머신을 생성을 할 때 여기 p 오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을 생성을 할 때 여기 생성자를 보면은 네 개 변수로 요거를 받아오죠. 이게 자신의 객체거든요. 이거를 생성을 할 때 초기화를 해줍니다. 스테이트 머신은 마이너에서 생성이 되고 그 스테이트 머신이 마이너에서 디스포인터를 4개 변수로 보내줘서 이 오우너가 4개 변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우너가 여기 오우너가 있죠. 이스큐트를 실행할 때 자기 객체를 4개 변수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엔터 마인 앤드 디그 포워드 어겐. 뭐 여기에서 여기 내부에 대한 클래스가 이거죠. 이거 엔터 마인이고 여기에서 스테이트 머신의 객체를 4개 변수로 받아와서 여기에서 마이너에 대한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마이너의 수치를 올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즉 얘가 얘에 대한 마이너에 대한 함수를 호출을 해서 얘 내부에서 증가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호출 부분 호출하는 것만 얘에서 하고 증가하는 수치 조정하는 거는 얘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했냐? 그냥 바로 하위 클래스 여기서 마이너에 대한 값을 증가시키면 되지 않냐. 호출하지 않고. 정보 은닉에 좀 무너지죠. 정보 은닉을 지켜주기 위해서 얘는 호출하는 것만 하고 여기에서는 내부적으로 값을 증가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상태를 변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호출해서 값을 조정을 시켜주고 요거 하나만 보면은 포켓 풀 주머니에 금이 가득 찼을 경우 이것도 마이너에 대한 객체를 호출해서 금이 가득 차는지 확인을 하죠. 해서 가득 찼을 경우 여기 체인지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 상태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유일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 클래스의 명으로 바로 이 객체를 받아와서 change state를 할 수가 있습니다.